신비한 힘을 지닌 능력자들의 등장. 초능력인가 능력입니까? 그 힘의 비밀은 무엇일지 지금 바로 밝혀봅니다. 너의 능력을 보여줘. 별별 능력자들. 첫 번째 능력자를 만나기 위해 찾은 이곳은 트렌드의 중심 이태원. 이곳에서 자주 목격되는 남다른 주인공이 있단다. 이때 발견된 수상한 뒷모습의 여인. 그녀의 앞모습을 보고는 어머나 깜짝이야. 너나 할 것 없이 깜짝 놀라고 만다는데. 너무 심장이 아파 지금. 변장을 한 건지 아니면 뭐 쓰고 계신 건지. 진짜요. 신기하네. 깜짝 놀랐죠. 대체 어떤 모습일지. 저기요 잠깐만요. 드디어 공개되는 그녀의 정체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그 뭐예요 얼굴에? 아, 제가 특수분장 하는 사람인데요. 이거 할로윈 맞이해서 특수분장 반응 보려고 밖에 나왔습니다. 일단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데에는 성공인 듯한데, 이렇게 직접 한 분장을 평가받고 많은 이들과 소통하기 위한 능력자만의 이벤트란다. 어머나, 했구나. 네. 피가트야, 피가트다. 분장을 지우니 21 앳대 나가시로 돌아온 능력자. 선생님 멀쩡하시네요. 네. 하지만 분장에 임하는 순간부터 그 누구보다 열정적인 전문가가 된단다. 그런데 특수 분장이라기엔 테이프며 화장품이며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평범한 재료인데. 실리콘 이런 거 구하기 어려운 재료들이 아니라 좀 구하기 쉬운 재료들로 할 수 있는 거를 하고 있어요. 전문적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오로지 독학으로 특수 분장을 터득했기에 가능한 능력자만의 비법이라고. 진짜 피와 흡사하죠. 여기에 사용된 전문 재료라고는 오직 이 분장용 가짜 피뿐이란다. 네, 이제 이렇게 해서 분장이 완성되었습니다. 아이, 깜짝이야. 2018 할로윈을 위해 창작한 지퍼 좀비 완성. 하나에 지금 이건 거의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고요. 조금 큰 것들은 3시간, 4시간 정도는 걸려요. 평소 SNS 영상을 통해 자신만의 특수 분장 비법을 소개하고 있다는 능력자. 늘 새로운 분장을 창작해야 하지만 독학을 하다 보니 막막한 경우가 많다고. 그때마다 들르는 곳이 있단다. 우와, 이것 좀 보네요. 바로 다양한 특수 분장 도구와 재료를 판매하는 곳인데, 마치 놀이터에 온 듯 신이 난 능력자. 아유, 신났네. 이곳이 바로 그녀의 놀이터이자 학교랍니다. 저도 이런 거 해보고 싶어요. 근데 아직 실력이 부족한 것 같지만 열심히 노력해봐야겠어요. 반갑습니다. 집에 와서도 쉬지 않고 이어지는 그녀의 열정. 그런데 이건 아니 미용용 손톱 아닌가요? 그 괴물들은 이빨이 뾰족하잖아요. 근데 지금 마땅한 재료가 없어서 바로 그 즉석에서 손톱으로 이빨을 만들어 볼 거예요. 테이핑한 얼굴에 액체 라텍스를 바르고. 드라이기를 쐰다? 이게 라텍스 빨리 말라야 돼가지고 드라이로 바람으로 쐬고 있는 거예요. 이번엔 또 어떤 분장이 간담을 서늘하게 할지 기대되는데. 이제 제가 여기 움직이면은 입도 같이 움직입니다. 약간 쇼킹한 비주얼의 분장 완성했습니다. 영화 속 유혹의 각파가 그대로 재현된 듯한 분장 완성. 메이크업에서는 이제 나를 가꾸고 이쁜 모습이 나온다지만 특수 분장은 내가 완전 만화 캐릭터가 된다거나 영화 속에 나오는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장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더 매력이 있다고 느꼈어요. 자, 두 번째 능력자를 만나기 위해 찾은 부산의 한 연구소. 들어서자마자 포착된 수상한 움직임. 어? 이건 드론 아닌가요? 그리고 그런 드론을 열심히 째려보는 한 남자. 조종기 하나 없이 이 드론을 움직이는 중이라고. 조종기도 없는데 어떻게 움직이는 거예요? 아, 예, 이거는 바로 뇌파로 움직이는 겁니다. 뇌파로 드론을 조종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번엔
장난감 열차까지 내 팔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장난감 기차를 노려보기만 했을 뿐인데 거짓말처럼 움직이기 시작하는 기차. 아니, 초능력이에요? 뭐예요 이게? 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은 뇌에서 알파파가 나오는데 알파파를 정폭을 해서 저 열차를 보내게 되면은 열차는 달리게 됩니다. 우리의 뇌에 존재하는 다섯 가지의 뇌파 중 집중할 때 발생되는 알파파만을 수신해 물체를 움직이는 기술을 개발했다는데 자, 과연 그 말이 사실일지 테스트를 해봤다. 자, 한번 달려가지고 철기 한번 해가지고 오, 잘하는데 정류소 양치하죠. 나이스. 자, 다음에 철기 한번 더 쳐. 오, 굿. 집중을 하면은 계속 움직이고 집중을 끊어버리면은 안 하면은 이제 그게다가 목적지에 서는 거예요. 집중을 해야만 물건이 작동되는 기술을 통해 즐기면서 뇌 운동을 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개발 중이라는데 치매 예방법으로 아주 큰 주목을 받고 있단다. 자, 이번에는 뇌파로 선풍기 열대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열대를요? 예. 아니, 선풍기 한 대를 돌리는 것도 놀라울 일인데 뇌파 하나로 열대를 동시에 돌린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지 일단 지켜보기로 하는. 근데 하나씩 켜지기 시작하는 선풍기들. 조금만 집중력이 흐트러져도 모든 선풍기가 꺼지기에 마지막까지 집중이 또 집중. 드디어 열 번째 선풍기까지 켜지고 우와, 열대의 선풍기 작동 완성. 그 집중력 세기에 따라서 선풍기가 한 개든 두 개든 세 개든 켜지니까 이렇게 다 켜면은 상대 집중이 좋은 거고요. 또 일반 사람들은 한 개나 두 개는 돌리게 됩니다. 긴 학창 시절 집중력 하나로 버텼다 자부하는 김 PD. 과연 그의 능력은 자존심이 걸린 문제여서인지 평소와 다른 집중력을 선보이는데. 세계 선보. 세계 선. 원래 전공이 전자공학인데요. 그래서 전자공학을 쭉 연구하다가 의학과 공학을 융합시킨 세상에 없는 새로운 발명품을 만들어보자 한 것이 이 취지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을 시도 중이라는 능력자. 그가 꼭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기 때문이라는데 그것은 바로 즐기며 뇌 운동을 할 수 있는 뇌파를 활용한 테마파크를 만드는 것이라고. 뇌파로 달리는 보트, 뇌파로 달리는 말, 뭐 자동차, 여러 가지 기구물을 테마공원을 만들 계획입니다. 마지막 능력자를 찾아온 이곳은 서울의 한 공원. 이 드넓은 공원 속 많은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특별한 능력자가 있단다. 저기 좀 이상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기 매미처럼 붙어있던데요? 매미처럼요? 네. 그러면 아까 저쪽 나무에서 완전 스파이더맨이던데요? 스파이더우먼? 주로 나무 근처에서 목격된다는 수상한 주인공. 그러던 그때 나무들을 매만지는 한 여인 발견. 혹시 오늘의 주인공일지 지켜보기로 하는 그때. 요상한 자세로 나무를 타는 여인. 말로만 듣던 스파이더 우먼. 우리가 찾고 있던 능력자가 확실한 듯하다. 저기요,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나무를 왜 이렇게 타고 계신 거예요? 아, 네, 저 운동하는데 이게 스트리폴이라고 폴댄스의 일종이에요. 세계 곳곳에 마니아층을 지닌 스트리폴은 거리에 존재하는 다양한 지형 기물을 활용해 자유로운 몸짓과 동작을 표현하는 거리 예술 및 운동이란다. 오랜 기간 다져진 훈련으로 안정적인 자세를 뽐내는 능력자. 그 모습에 눈을 떼지 못하는 건 당연지사겠죠. 오, 멋있고 너무 예뻐요. 멋있어요. 해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배워야 듣지 않아요. 한번 해봐. 손에 뭐 있는 거 아니에요? 어, 아무것도 없는데? 없어요? 보여드릴까?
손에 있는 거라곤 노력의 흔적인 굳은 살뿐인데. 자, 또 다른 능력을 보여주겠다는 그녀. 그 어떤 것이든 손에 잡히는 기둥만 있다면 운동이 가능하다는 능력. 자, 이번엔 하늘을 걷는 동작인 에어워크까지 선보이는데. 오, 이렇게 특별한 운동을 하게 된 이유가 궁금해요. 왜 그러세요? 기분 전환도 되고요. 아무래도 운동 효과가 다른 운동보다는 되게 좋아요. 빨리 근육도 생기고 또 날씨 좋을 때마다 나와서 합니다. 3년 전부터 시작했다는 스트릿폴은 폴댄스 선수인 그녀의 취미이자 영감을 얻는 방법 중 하나라는데, 큰 대회를 앞두고 맹연습 중이라는 그녀. 안무가 막힐 때마다 거리로 나서 스트릿폴을 통해 아이디어를 얻고 있다고. 그런 그녀가 바라는 꿈이 있단다. 사실 엄청 건강한 스포츠고 몸의 라인도 많이 다듬어지는 좋은 스포츠예요. 폴이 조금 더 대중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능력자들. 이런 그들의 노력이야말로 진정한 능력이 아닐까요?